예, 안녕하세요. 산야초 연구원 김시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산야초 중에 혹시 새무릎치기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새무릎치기.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새무릎치기라고 하는데요. 이 뿌리를 갖다가 우술이라고 합니다. 우술. 뼈 관절에 이제 굉장히 좋은 약초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약초. 또한 이제 산야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김새와 산야초를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새무릎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무릎치기.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요 마디가 이렇게 마디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고 해서 새무릎치기라고 하고 뿌리를 갖다가 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뼈 관절에 이제 굉장히 좋은 약초이고요. 또한 요즘에 이제 제주도에서 신제품을 갖다가 개발했는데, 새무릎치기 그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좋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새무릎치기 국수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서 차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순하고 잎을 갖다가 녹차처럼 섞어서 사용하시면 아주 맛있는 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뿌리는 갖다가 술을 담거나 아니면 효소를 담아서 사용을 하시고, 순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한 원장의 힐링 맛 플러스 TV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산화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